안녕하세요, 최준이에요. 브리 微风让我醒过来，哦，布里，从想你开始的每一天。啊，你们觉得我的声音很动听吗？布里，今天会有好事发生，开心的不自觉哼唱。让我那样想象，我想要跟你一起看电影，不过担心无聊哦。我布置那些话让你开心，没有勇气的我。哦，好漂亮啊！跟我喝一杯咖啡，跟我喝一杯咖啡，这句话我大胆说出来的，凭借也这句话给你传达我的心声，也就是说我想你，你也一样吗？你也跟我一样吗？你也跟我一样想念我了吗？今天一定要让你开心快乐，我想让时间停止。Free， 时间里忽视了 Free， 跟初见大不相同的你我。你们觉得我的声音动听吗？我第一次感受的心动的感觉，你还是记得吗？我们一起去初见的地方，一起重温回忆。跟我喝一杯咖啡，跟我喝一杯咖啡，这句话我大胆说出来的，并借这句话给你传达我的心声，也就是说我想你，你也一样吗？你也跟我一样吗？你偶尔想起那段美好的时光吗？我曾经许下的承诺总让你开心，我会永远心守。여러분들잘들으셨나요오늘은승희가커피한잔할래요를중국어로불러보았습니다지난번보다훨씬낫죠모든가사를다여러분들께설명드리고싶은데그러면분량조절에실패할수있거든요그래서중요한거몇가지만제가설명을드리겠습니다딴건몰라도커피한잔할래요는알아야겠죠커피한잔할래요이것은여러가지뜻이있을수있겠지만은이가사전체내용을봤을때는내가좋아하는이성에게말문을트기위한첫번째시도가될수있습니다그래서반드시동반의의미가들어가돼요동반의의미를잘살릴수있는구문은이렇게할수있겠죠我们一起喝一杯咖啡吧우리함께커피한잔하는것이어때라는뜻이될수가있습니다근데여러분도아시다시피너무길죠이걸제가그대로중국어로해볼게요我们一起喝一杯咖啡吧我们一起喝一杯咖啡吧어때요너무이상하죠그죠왜냐면이박자에쫓아가다보니까발음자체가무너지게돼요그래서제가축약을했습니다跟我喝一杯咖啡跟我一杯咖啡박자에맞죠그죠동반의미를살릴수있고자그러면방금전에제가설명드린거我们一起구문완전히버리냐그럴필요없습니다자한가지알아두세요
我们 이치 동사 목적어 바했으면 우리 함께 뭐뭐하자 혹은 우리 함께 뭐뭐하는 것이 어때? 라는 뜻으로 쓰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이 구문 한번 활용해 볼까요? 자, 다음 가사도 한번 보겠습니다. 我们一起去初见的地方. 자, 당장 활용할 수 있죠. 여기서 먼저 여러분들 알게 뭐냐면 처음 만나다, 그것을 먼저 알아야겠죠. 처음 만나다 뭐냐면 初见이 되겠습니다. 물론 여러분들 처음 만나다를 头一次见面 해도 되긴 돼요. 근데 너무 길죠. 짧게 한다면 이거 初가 바로 최초 할 때 초가 되는 거고 见은 만나다예요. 그래서 처음 만나다 따라합니다. 初见 그러면 初见的地方 하면 처음 만난 곳이 되겠죠. 그래서 我们一起去初见的地方 하면 우리 함께 처음 만난 곳으로 가자 라는 뜻이 돼요. 그리고 또 하나, 추억을 되살리다. 여러분들 어떻게 표현할까요? 找一找回 뭐 이렇게도 틀린 표현 절대 아니에요. 근데 더 중국식에 맞게 표현하려면 정원회의, 정원회의 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정원은요 되새기다, 회의는 추억이 되겠죠. 따라합니다. 정원회의, 추억을 되새기다. 자, 여러분들 도움이 되셨나요? 자, 이제는요 두 가사를요 저희 따라 읽어보겠습니다. 跟我喝一杯咖啡我们一起去初见的地方一起重温回忆. 제가 낭독했던 문장을 노래를 불러볼게요. 我们一起去初见的地方一起重温回忆. 跟我一杯咖啡跟我一杯咖啡. 여러분들 까먹지 마세요. 我们一起 동사 목적어 파. 자, 여러분들 오늘 도움 많이 되셨나요? 앞으로도 승희가 무더운 여름에 항상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한국 노래가 있으면 꼭 중국어로 번역해서 불러볼게요. 자,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약속.